내가 이제 나이가 4자를 그리기 시작하니까 딱 우라카니 딱 갔어. S조 타고. 와 근데 20대 애들이 막 춤추면서 놀고 있는데 도저히 10분도 못 있겠는 거야. 거기는 우라카니 타면 안 되죠. 개고생했어. 오늘은 6월 네. 24일 저희 부동산 뉴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라이브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6월 24일 부동산 뉴스인데 부동산 뉴스도 라이브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뉴스 라이브한테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뉴스 좀 갈 건데 예슬 대표님이 되게 처음부터 되게 재밌는 뉴스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는데? 아니 이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뉴스에 나온 건데 네. 진짜 개포자에 아무런 감정도 없고 이런데 장마 때 어쩌려고 강남 개포자에 입주 석 달 만에 물난리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근데 제가 했는지 모르겠어서 전제는 모든 아파트는 다 하자가 있어요. 시공사에다가 하자 보수 그 요청을 하면 네. 다 해주고 집에 뭐가 기스가 가 있니 뭐가 새니 뭐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 하자인지 뭐 그런 게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최근에 GS건설이 또 이제 다른데 네, 현장에서 막 무너졌잖아요. 지하주차장이 여기도 이제 GS건설에서 기사 나온 걸로는 부지공사 아니냐. 그리고 제가 사진을 이제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진짜로 물이 좀 많이 찼더라고요. 네. 사진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그냥 단순히 조금 누수가 되고 뭐 이제 천장에서 좀 물이 떨어지고 요 정도가 아니라 물이 이 정도 차면 좀 심각하긴 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이제 상가가 지금 분양이 안 된다. 상가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원베일리가 상가가 분양이 생각보다 잘 됐거든요. 그 반포잖아. 그렇지 위치가 그러니까, 한강 바로 앞이잖아. 또 한강 바로 앞에. 개포는 저도 사실 아주 망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좀 아파트 상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원인이 거예요. 너무 비싸요. 아니, 평당 1억 1천만 원이잖아요. 네, 분양가가.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저께 이제 와인을 마셨는데 시공사 네. 시행사 하는 친구 두 명이 왔어. 근데 걔네 둘이 하는 말은 결국 그거더라고. 어차피 주거에선 돈 못 벌어요. 상가로 뽑아야 돼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상가를 이렇게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시공사나 시행사가 돈을 버는데 그렇죠. 사실 이거는 약간 누태기 치는 거잖아요. 사실 상가 그렇죠. 자체가 평당 1억 1천원에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다 나중에 좀 쉽지 않은. 그 2, 3층은 그래도 병원하는 분들이나 학원하는 분들이 좀 쓰거든요. 근데 1층은 좀 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이제 이거 예슬 대표님하고 영재가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루 대관료 1,000만 원 일부러 상가 비용을 성수동 건물주 이런 기사 제목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기사가 원래 사람들의 네. 클릭수를 이제 유도하기 그렇지. 위해서 굉장히 오버해서 하잖아요. 하루 네. 대관료가 1,000만 원은 아니겠지만 요즘에 성수동이 팝업 스토어가 많이 이렇게 하니까 기업들에서 건물주들이 공실 난 거를 채우는 것보다 팝업만 그렇죠. 받아도 임대료부터 많이 들어온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강화가 돼서 네. 어설픈 임차인 받아놓으면 네. 엄청 괴롭거든요. 근데 성수동이 왜 이제 그 팝업 스토어를 많이 하냐면 요즘 패션의 성지예요. 많은 패션 회사들이 다 성수동에 들어왔고 나 뭔가 좀 잘 논다 이런 애들은 무조건 성수동에 있거든요. 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가로수길이었는데 네. 가로수길은 이제 네, 멀리 가셨죠. 네, 저는 패션은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이제 패션 업계 패션 회사 대표들을 네. 그래도 제가 친한 분들이 좀 몇 명 네. 있어가지고 이제 아니면 패션 스타트업 그런 분들 만나면 성수동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고 성수동이 이제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중공업 지역 400% 이거 감안을 해도 건축비도 많이 비싸졌으니까 신축하기 쉽지 않고 지금 임평당 가격이 뭐 거의 네. 뭐 1억 5천에서 2억 막 서울은 무슨 뭐 논현동이나 신논현 뭐 역 앞에 네. 있는 뭐 이면대로 더 비싸지는 건데 그건 어렵지 않겠냐. 근데 이 수익률도 안 나올 거고 그리고 이러다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일어날 거고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성수동이 안 지어졌어요. 땅 사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GS산업센터 네. 4호 이런 게 지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지어져야지 그때부터 이제 하락세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지어지려면 3, 4년 남았거든요. 지금과 같은 이렇게 좀 핫한 이런 분위기는 아직 한 3, 4년은 한참 더 갈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궁금한 게 성수동이 이제 여러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뚝섬역 근처가 있고 성수역 남부 네. 지역이 있고 성수역 북부 지역이 맞아요. 있고 아틀리에 거리라고 하는 서울숲 네. 뒤에가 있어요. 네 군데로 정도 나눠볼 수 있는데 네. 어디가 제일 좋나요? 지금은 이제 연무장길이라고 하는 성수역 남쪽. 아, 근데 연무장길 내가 가봤거든. 네. 그 심대표가 거기 테이스트 네. 앤 테이스트 하잖아. 네. 내가 또 놀러 갔어. 딱 오프닝 날. 와, 나는 내가 이제 나이가 4자를 그리기 시작하니까 딱 우라카니 딱 갔어. S조 네. 타고. 와, 근데 20대 애들이 막 춤추면서 놀고 있는데 도저히 10분도 못 있겠는 거야. 거기는 우라카니 타면 안 되죠. 개고생했어. 그렇죠. 네. 차 거기다 잘못 세우는 말 라카로 치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성수동을 다녀왔어요. 성수역에서 만났는데 일단 사람이 정말 많았고 이 지금 팝업 스토어 여기 지도에만 봐도 엄청 밀집되어 있잖아요. 팝업이 나뚜르, 헌터, 네. 까르띠에 뭐 메종, 발렌티노, 비욘도 엄청 많네요, 진짜. 네. 근데 이 팝업 스토어들이 매장이 엄청 크지가 않고 오밀조밀 모여있는 소형 매장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볼거리가 많고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기 가면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거리가 많아요. 젊고 약간 트렌디한 분들이 다 모일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 성수동을 좀 가봐야 되겠다. 요즘에 그 패션 CEO, 패션 회사 CEO들이 네. 성수동의 건물 또 많이 살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너무 많이 올랐고 먹을 게 없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직도 살려고 하는 매수 수요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때도 이제 성수동이 약간 이런 걸로 이제 완전 특화가 된 것 같아요. 네. 다른 데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힙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성수동 하면 뭔가 힙한 느낌이 들긴 들어. 맞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주변에서. 맞아요. 우리가 예측한 것 중에 틀린 것도 많지만 그래도 그렇죠. 성수동 좋다라고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영정이가 밀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네. 저는 근데 오히려 성수동은 남쪽도 너무 좋지만 성수역? 북쪽도 저는 아, 성수 북쪽에? 아직 저평가돼 있기도 하고 오피스 네. 타겟으로 하는 먹자 상권들은 위쪽에 많이 맞아요. 생기지 않을까요? 아래는 좀 아이들, 애기들 네. 좀 이렇게 노는 맞아요. 아이네요, 형보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게 20대 초반이면 형 빨리 결혼하셨으면 제 마음은 20대예요. 저도 그래요. 다음 뉴스는 빌라 전세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빌라 전세 아무도 안 찾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월세가 네. 더 많다. 당연한 거죠. 이제 빌라 사기도 많고 전세 네. 사기 많고 역전세 우려가 있으니까 투자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전세값이 높은 그렇죠, 건데 그렇죠.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전세값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이게 전세값 회복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반등세에도 불구하고 네. 일시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세 가격이 반등을 못하고 있고 강남 서초구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신축들이 생기니까 전세 가격은 절대 회복 못하거든요. 그렇죠. 영주이가 말한 대로 결국 투자자는 갭투자로 들어오는 게 가장 이득이잖아요. 사적 금융을 쓰는 그렇죠. 거니까 어차피 DSR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못 받거든요. 그게 어차피 LTV 규제돼 있고 결국은 투자 수요가 들어오려면 전세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번에 그 이광수 의원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토론을 했던 것 중에 하나였냐면 2008년도 2009년도에 리먼 이후에 제 집값이 어느 바닥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10년도 11년도에 반등을 했어요. 역전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내려갔다가 그게 진짜 바닥이 아닌가? 바닥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물론 가능성을 보고 베팅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집값 조금 반등했다고 지금 베팅하는 게 과연 맞느냐?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건 대세 반등기에 바닥에 못 잡아도 무릎에만 잡아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부동산 한번 이제 상승기를 타게 되면 몇 년 동안 오르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걸고 하는 베팅은 진짜 위험하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면 빌딩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무조건 연끌 하세요 이런 유튜버가 또 너무 많은 거야. 아니 자기가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그럼 자기부터 연끌을 하던가 지금 당장. 어쨌든 뭐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PD수첩 보셨어요? PD수첩에서 역전세가 몰려온다 전세 사기의 기승 뭐 이런 먼저 여기서 다뤘던 게 이제 전세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후반부에는 이제 역전세가 몰려오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룬 건데 1시간 분량을 10분 컷으로 잘라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요새 주택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심각성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저희가 얘기를 꼭 해봐야 되는 네. 뉴스예요. 강남역 상권 이야기인데요. 강남역에서 신노년, 노년이 있잖아요. 네. 신분당선이 꽤 있고 굉장히 교통이 요지고 버스도 네. 이제 엄청 다니고 네. 강남역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네. 가지고 명동 다음으로 네. 거기서 완전 핵심지는 또 평당 7억에도 막 거래가 되고 네. 이랬잖아요. 이거에 대한 기사예요. 되게 이걸 안 좋게 보는 기사 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에 이제 강남역에서 가장 이슈가 된 업종 중에 하나가 5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강남역에 있는 건물주들은 다 그런 걸 원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강남역에 신축됐던 건물 중에 하나가 오피스인데도 평당 34만원? 위에층에 네 그렇죠. 오피스가 근데 디테일은 지금 100만원 넘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제 건물주들의 보통 이제 상태대로 보면 실제로 여기는 이제 손바뀜이 거의 없는 건물주들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대출도 별로 관심이 없고 세입자들이랑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대형 네, 이제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기 그런 애들 들어오지 거. 않으면 난 안 받아. 기사만 그대로 읽어보면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강남대로에 있던 유니클로 탑10 등 대형 스포츠 의류 브랜드들이 폐업했다. 쉑쉑 1호점이 거기 월 1억 5천씩 내다가 이제 김태희 B 건물로 이전을 했는데 임대료가 5천 정도가 다운되게 들어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임대료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게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아무래도 이제 광고 효과, 홍보 효과 때문에 여기다가 말도 안 되는 임대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 온라인 마케팅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좀 들었거든요. 임대료 1억 5천 아니면 들어오지 마. 웬만한 임차인들 안 받아줄 거고 5가지 이런 데만 들어와. 이렇게 해서 공실이 많은 건지 이런 뷰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여기는 이제 점점 하향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애들이 와서 임대료를 채워줘야 되는데 온라인 마케팅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 임대료를 쓰는 것보다. 아무리 퍼시픽 탑10도 여기를 이제 떠났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유니클로 탑10 이런 의류 브랜드라든지 화장품 브랜드들은 코로나 기점으로 진짜 네네. 많이 나갔거든요. 네.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매장들 보면 요식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오고 경기권 지역 사람들까지 다 네. 이제 흡수하기 네. 때문에 먹거리 브랜드에서는 찾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실들도 임대료는 비싸지만 이런 대형 브랜드들은 꾸준히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50몇 군데 그 500m 사이에서 1층 상가가 50몇 개가 있는데 30군데 정도가 지금 공실 또는 영업을 아예 안 하는 상태인데 그럼 그 거리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거리를 갈 이유가 또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뒤에가 재밌어요. 강남역은 사실 네. 대로변 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뒤에 이면도로에 막 클럽이 있고 막 네. 거기 막 새벽에 가니까 개판이 더 막 애들 막 술 먹고 누워있고 토하고 막 제가 이제 최근에 강남역에서 장사하는 분들을
좀 만났거든요. 강남역에서 장사하는 건 마약이래요. 이거 너무 좋으니까 다시는 이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대요. 근데 사실 강남역에 대로변 건물주들이 걱정해줄 때가 아니 그건 아니지. 걔네들은 천억 이상의 부자들이기 때문에 창권 자체는 사실 저는 강남역은 그냥 거의 긴자 일본의 긴자거리 같은 약간 그런 느낌. 1층은 비싼 임대료라서 공시기간이 길 수 있어도 위층 상부층에는 병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탄탄하거든요. 임대료가 진짜 근데 1층만 공실이 있더라고. 기사를 보니까 1층 상가 총 57개 중에 영업 중인 상가가 31개뿐이네요. 전체 54.4% 정도만 영업을 하고 있고 45%가 공실이다. 이런 기사네요. 26개가 공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면 이것도 좀 건물 이야기인데 손예진 역삼동 244억 빌딩 메인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기사에는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강남역 이면도로 메인 골목에 샀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 거래된 거 보고 일단 무조건 최고가 찍어줬어요. 강남역 이면도로가 평당 2억 9천에 팔린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건물도 신축도 아니고 아, 새로 지어야 되는 땅이잖아요. 땅이잖아요. 근데 손예진 씨가 건물 산 것들을 보면 완전 좋은 위치잖아요. 변하지 않는 좋은 위치 사서 어차피 내가 사도 최고가 찍어주면 그 다음 다 따라오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것 같아요. 마인드. 뭐 이거는 잘 샀다 못 샀다 평가한다는 것보다도 싸게 사지는 않았는데 손해는 안 볼 것 같다. 어차피 네. 이거 투자 스타일 약간 다른 거니까 저도 건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맨날 생각하는 게 요즘에 내가 입에 달고 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돈이 있으면 절대 꼬마 빌딩 하지 마. 돈이 있어야지 그렇죠. 돈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대지 100평 이상의 그렇죠? 핵심지 완전 좋은 지역이 들어간 게 맞는 것 같고 저희가 저번 주 뉴스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번 주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강남 아파트 68호 신고가 거래에 있는데 등기는 없다. 등기 제도에 대한 이야기 실거래 네.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파트 계약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네. 근데 등기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등기를 여기 표시하는 게 의무가 아니고 표시가 네, 네. 안 되니까 구입자들이 혼란이 최고가 그렇죠. 찍으면 그걸 따라서 이제 반등을 해버리니까 네. 그냥 신고했다가 취소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계약해놓고 잔금만 1년이다 그리고 버텨놓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례가 실제로 네, 되게 맞아요. 많고요. 너무 많잖아요. 실거래 신고는 들어가 있는데 등기를 1년 동안 안 해. 거의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맞아요. 등기를 왜 안 해.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저 이 기사에 대해 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사의 내용을 보면 반포자이에요. 반포자이 194제곱미터 3층이 4월 26일 날 60억이 거래가 돼 화제가 됐는데 한 달 만에 5월 24일 날 거래 취소가 신고가 됐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책은 10%를 주잖아요 계약금을. 네. 근데 60억에 10%면 6억이잖아. 네. 근데 6억을 포기하고 계약 취소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네.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집값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 신고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반포자이가 지금 194제곱미터 3층이라고 하면 60억 정도면 사실은 좀 컨센서스가 맞아. 있거든요. 이게 저는 허위 거래 그러니까 집값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미 72억 5천 정도 한 평당 9천이고 34평형도 27억 5천 28억 이렇게 찍히고 있는데 반포자이는 평당 1억이 안 돼요. 반레퍼나 아리팍보다는 좀 가격이 낮고 근데 평당 9천에서 한 8천 사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평수가 60억에 찍힌 거는 뭐 되게 무리해서 집값을 엄청 띄우기 위해서 허위로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제 내피셜이 좀 있고요. 네. 충분히 팔릴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허위 신고로 인한 집값 띄우기냐라는 봤을 때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저는 등기 제도에 대한 거를 좀 예술 대표님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부터 아파트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 신고할 때 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여기 표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한번 찍어버리면 그 다음 매수자들이 그 가격이 계속 따라가서 올라가잖아요. 이제 등기 여부를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등기가 안 된 것들은 조금 추적해서 관찰을 하고 기다려보는 그런 심리들이 생기지 않을 텐데요. 되게 재밌는 게 올해 상반기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반등하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났지만 정작 이들 거래의 대부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등기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긴 하거든요. 신고가 실거래를 신고를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거고 등기는 잔금 이후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계약금하고 잔금하고 그 갭이 한 2-3개월, 3-4개월 걸리잖아요. 네. 실제로 그러면 만약 여기서 7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를 표시하겠다고 하는데 실거래가 표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기 때문에 6월 1일날 계약을 했다면 7월 1일까지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고 근데 실제로 잔금은 8월에 실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실거래가가 7월달에 떴다 6월달에 이런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반응을 하지 9월달에 그걸 다시 찾아보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의미 있는 제도는 아닐 수 있어요. 제도의 허점이 좀 있어요. 거래 신고하면서 사실 구체적인 잔금일까지 표기하는 건 너무나 개인정보일 수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잔금일이 1개월 이내다 6개월 이내다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기는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했어요. 저도 거래 신고할 때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제 전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타이핑을 해서 올리는 거지 계약서를 첨부한다거나 영수증을 첨부한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아, 그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진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거를 표시하겠다라고 하면 후행적으로 이 계약이 진짜로 등기까지 되었느냐를 이제 팔로우업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자료로는 쓸 수 있겠지만 집값이라는 게 막 이제 거래량 올라가고 막 이제 최고가 찍고 신고가 찍었다 기사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불안하고 막 공포 심리에 막 매수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당하는 거거든요. 집값 상승기 때 진짜 작전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보니까 동네 공인중개사들하고 일부 다주택자들 집주인들하고 맞아요. 작전을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작전에 안 당하게 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그걸 만들려면 좀 다른 보안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제도를 보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내가 오늘도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 사기친 거 나왔잖아요. 내가 너무 열받아서 또 올렸어. 내가 너무 열받아서. 근데 요즘에 이제 부동산 강의 팔이 주식 강의 팔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미쳤다고 강의를 합니까? 강의 그료 200만 원, 100만 원씩 받으면서 절대 안 해요. 강의료가 제일 자기가 벌 수 있는 소득의 가장 큰 소득이기 때문에 강의 팔이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보는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두 가지 유형이 있어. 하나는 내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거를 팔기 위해서 이 사람들 추천해 주는 거. 이게 최악이죠, 사실. 그런 사람이 부동산도 있어요. 되게 많죠. 네, 되게 있어요. 많죠. 두 번째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전문직도 하나도 없고 소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뭐 이제 개구리 하나 잡아 그 정도. 이제 부동산은 시기 좋을 때 누구나 벌잖아요. 그거 나 이 정도 벌었어. 인증하고 뭐 하면서 강의팔이 하는 거. 사실은 인사이트가 전혀 없거든. 아, 너무 이거 보니까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어쨌든 그걸 보면서 조심하자. 네, 갑자기 뭐 이렇게 되는데요. 네. 요즘에 그런 거에 되게 내가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사실 나한테 요청하는 미술 강의는 뭐 이제 그 얼마 안 해요. 근데 뭐 형 정도는 강의해야죠. 아트페어 같은 데서 강의해달라고 조금만한 뭐 청년 뭐 아트페어 뭐 문의도 왔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니 뭐 괜히 뭐 내가 강의 파일들 욕하는데 내가 이거 하긴 싫다 해서 이제 거절했는데 뭐 50만 원 때문에 제가 욕을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나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다 기부하려고 그냥 직접 애널리스트고 이제 증권사나 이런 데서 직접 많이 분석도 해봤고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거시 매크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 강의는 들을만하죠. 근데 내가 이렇게 투자해서 나 부자 됐는데 나 따라오면 돼요. 뭐 이게 뭐, 그게 뭡니까 그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뉴스를 네 마치겠습니다.